자, 이번에는 K4 촬영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시승을 해봐야겠죠. 직접 네. 운전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한번 레이싱 공간으로 가서 시원하게 운전 한번 하죠. 삐 삐 삐 출발. 이렇게 안 봐주고 한다. 오,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 아, 아 차량을 잘못 탔나? 이거 액티브를 안 탔는데. 하지만 괜찮아. 1등하는 모습 보여준다. 달려. 리프트. 이현진 저리 가세요. 안 된다고. 따라올 수가 없지. 어. 자, 여기서 정확하게 브레이크 밟고 들어가고. 에이. 천천히. 천천히. 유리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 나이스. 넘어가 버리기. 나이스. 그 뒤에 이념엔 1등, 그 뒤에 김리아. 그 나이스. 김리아 따라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누가 봐도 1등. 누가 봐도 1등. 누가 봐도 2등. 좋다 좋다. 어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시승 체험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그 소환의 아이템 창에 캐스퍼가 들어왔을 거야. 네. 캐스퍼가 들어왔죠. 이 캐스퍼를 한번 멋지게 커스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한번 꾸며볼까? 휠을 좀 도색해볼까? 약간, 아, 나는 약간 검정색이 포인트니까 이걸로 하고요. 이쁜데? 나 휠, 아까 휠도 받았지? 휠도 사용해서 꾸며봅시다. 아까 휠을 찾은 보람 있네. 우와! 이게 이쁘다, 이게. 고급차 같다. 아, 난 이게 좋다, 좋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멋지게 차 커스텀 했잖아요. 커스텀 하시고, 처음에 만났던 장소인 스퀘어에서 여러분들의 차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 멋지게 또 튜닝한 모습들이. 야, 좋네. 자, 여러분들. 멋지게 차도 튜닝했고 원래 차가 멋있으면 여행 가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심리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 시간입니다. 제가 모이라고 할 때까지 놀다 오세요. 그냥 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나도록 합시다. EDM 쪽 가볼까? EDM 클럽 클럽. 또 저녁이 되니까 또 클럽에 빠질 수 없지. 자, 여러분들 제가 주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볼까? 야, 벌써 흔들고 계시는구만. 넌 아직 모르고 있어. 춤심추망 중에 추망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야, 지금 사람들이 막 춤 춘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건가? A few minutes later. 야, DJ가 선곡이 좋네. 아, 위에 가서 좀 목 좀 마른데 한잔 할까? 아, 역시. 아, 소다병 레몬레이드 한잔 해야겠네. 자,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도 타고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모두들 한잔 하시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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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건배. 예. 요호. 신난다. 다른 데 가야지. 아, 여러분들 쑥스러우셨네. 요루루의 춤 보아야겠다. 요루루님 여긴 성인만 올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어, 춤춘다. 요루루 춤추네. 야, 나도 빠질 수 없지. 그럼 야,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없지. 빠질 수 없지. 나는 엉덩이로 춤춘다. 대단한데? 리아가 또 입장하시네. 이거 댄싱 머신. 야, 댄싱 머신 리아님이 또 입장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신나게 이런 데 불러주시고. 이건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나의 춤을 또 보여줘야겠구만. 야, 못 참네, 못 참네. 이현님. 아, 네. 제로트 한번 보셔야죠. 야, 제로트다. 야, 누나다. 아, 예.
아니 아니 기분도 좋은데 위에서 한잔해요. 아우 취한다 취해 취한다 취해 캐스퍼 너에게 취해버렸다. 캐스퍼 너한테 취해버렸다. 군침을 아, 못 멈추겠어요. 군침을. 자 이제 즐거운 퀴즈 시간이 남아있네.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흩어졌던 장소에서 스퀘어로 모두 모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끝까지 생존한 사람한테는 치킨과 콜라 다 같이 들어있는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야. OX 퀴즈입니다. 5대5예요 자 여기 원 보이시죠? 원 안에 원 안이 5. 오케이? 네. 그리고 이 강당 위가 X. 야 아, 탈락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탈락자는 저쪽 캐스퍼 스튜디오 안에서 네, 조용히 구경하고 계세요. 자, 꼭 부탁드립니다. 탈락한 사람들이 양심상 꼭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캐스퍼는 스케이트 보드다. 맞나요?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아이, 첫 문제부터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자, 간단하네. 선택을 바꿀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3. 어, 바꿔야 되나? 2. 1. 어, 바꾸는데? 어, 아니다. 땡! 오케이. 자, 정답은 자동차가 맞고요. 정답은 X입니다. 오호! 스케이트보드 아니에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곧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요. 캐스퍼는 이제 집 앞 문방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방구에서 살 수 있다면 오! 아니다 X. 문방구에서도 살 수 있는 간편함? 캐스퍼 자동차를 문방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오! 아니다 X. 근데 캐스퍼 정도면 편의점에서 팔지 않을까요?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 3초 드리겠습니다. 3. 인기가 많다 2, 보니까 말랑이랑 1. 1대1 하던데? 땡. 오케이. 자 정답은 X고요. 캐스퍼는 오직 캐스퍼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모두 정답이고요. 그러면은 네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캐스퍼 자동차는 차 안에서 쉬거나 트렁크 공간을 늘리기 위해 앞좌석 의자, 뒷좌석 의자를 접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앞좌석 의자, 뒷좌석 의자를 접을 수 있다? 맞으면 O, 접어버릴 수 있다? 틀리면 X. 쉽다. 쉽다. 자,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3초 드릴게요. 3, 2, 1. 땡! 좋습니다. 정답은 5였습니다. 접을 수 있어요. 자, 구름가님 탈락하셨습니다. 네, 저쪽으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쭉. 마지막 문제인데요. 오. 네. 지금 일찍 캐스퍼를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이름은 일찍 일어나는 새해 혜택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 캐스퍼를 일찍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이름은 일찍 일어나는 새해라는 혜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완전 헷갈리는데? 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다 저 따라오는데. 땡! 땡! 자. 아, 나 이제 그만. 이제 가운데 오시면 탈락이에요. 그만. 자, 정답은 일찍 일어나는 새의 혜택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얼리버드 혜택이라는 거였죠. 얼리버드 혜택. 자 이분들 치킨 축하드립니다. 아싸. 자 이분들 축하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캐스퍼 스튜디오 또 가봤고
오늘 게임 이름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캐스퍼 자동차가 내부도 이뻤고 또 게임 안에서 실제 있는 자동차를 또 타보니까 기분이 새로웠던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